페이커를 쏠 길단 남자, 제드 그 자체라 불리는 남자, 신음을 가장 잘 내는 남자. 183cm, 65kg, 그리고 아래는 이제 3cm? 어! 옛날 옛적 제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제드로 명성을 떨치며 자신의 고등학교를 한국에 알리더니 아마추어 원챔장인으로 천상계의 반란을 일으켰고 세계에서 제드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남자, 율천구 최연호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다섯 가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가지님. 뚝딱 좋지? 제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원챔장인은 누가 있나요? 야소장인 푸제짱? 다리우스장인 스간? 오른장인 게리형? 아니면 단백질장인 우에하라 아리장인 우에하라 아리?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아리의 신음보다 더 맛깔난 신음을 내는 신음장인이 있었으니 바로 제드장인 율천고 최연우입니다. 자신의 출신학교 율천고와 본명을 합쳐 율천고 최연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 고딩은 학창시절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로 협곡을 접수하고 다녔으며 19살 그는 대부분 제드만 플레이하며 삼체리라는 위대한 업적을 기록합니다. 중국과 전세계 천상계 유저들의 한국 서버 유입으로 한국 서버의 챌린저는 그야말로 전세계 최고 중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곳에서 오직 제드로만 챌린저 계정 3개를 찍은 율천고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를 더욱더 유명하게 만들어준 계기, 아니 계정이 있었으니 그는 자신의 시그니처 아이디 율천고 최연호가 아닌 새로운 닉네임을 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조종사부터 닉네임까지 그야말로 제드 그 자체가 된 제드99는 저격을 당해 밴이 되면 닷지, 포지션이 꼬여 미드가 안 되면 닷지, 상대편의 제드를 뺏기는 경우에도 닷지, 천상계 구간에서도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닷지를 시전하며 오로지 제드 딱 한 챔피언만 플레이하며 게임을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해치부터 시작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한 율천고는 엄청난 속도로 챌린저에 진입하는데 그때의 승률은 무려 75%. 75%? 미친 승률을 자랑하며 후진은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린 제드99는 오직 제드 단 하나의 챔피언으로 챌린저 1400점, 랭킹 7위까지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고 전세계 제드 1등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오, 현재 세계에서 미드를 가장 잘하는 프로게이머 중 한 명인 초비는 천상계에서 똥챔으로 평가받는 제드에 대한 편견을 제드99를 보고 깼으며 그와 솔로랭크에서 같은 팀이 되며 혼자서 캐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며 자신도 그것을 보고 연습 중이라고 율천고 최연우를 극찬하였습니다. 뚝딱 둘째, 지네어 천고 롤티어가 다이아 정도만 돼도 많은 사람들은 나도 프로게이머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 마련이고 고등학교 시절 챌린저를 달성한 최연우 역시 프로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19살 시절 모든 롤 시즌이 끝날 무렵 인벤의 프로에 대한 공구가 뜨기 시작했고 최연우는 당시 LCK팀이었던 콩두몬스터에 지원을 했는데 벌컥 붙었습니다. 프로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최연우는 당시 콩두몬스터 미드라이너 엣지에게 라인전에 대한 이해, 각종 챔피언 활용법 등을 배우며 챔프폭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시그니처 챔피언 제드가 아닌 아지르 라이즈를 주로 사용하여 솔로랭크 800점까지 찍었습니다. 만 프로의 벽은 높디 높았고 연습생에서 1군으로 콜업이 되지 못한 채 계약은 종료되며 그의 첫 번째 프로 도전기는 막을 내립니다. 끝이 아니죠? 1년 후 그는 지네어 그린윙즈의 미드라이너로 입단을 하고 프로씬에서도 율천구를 따와 지네어 천구라는 닉네임으로 오랫동안 염원했던 꿈의 무대를 밟게 되는데 그 결과는 야심찬 포부와는 다르게 프로의 벽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LCK 스프링 0승 9패, LCK 서머 1승 9패로 정규 시즌 통합 1승 18패, 서머 승강전과 캐스파크까지 통틀어 프로 무대에서 21전 2승 19패로 승률이 채 두 자리 숫자도 안 되는 9.5%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맛보았습니다. 특히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의 그는 LCK 무대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였고 라이즈 미니언킬, 한 박자 느린 아지르 등 자신의 인생 흑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시그니처 챔피언 제드를 꺼낸 3경기 역시 모두 패하며 한껏 기대를 했던 LCK 팬들의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솔랭에서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킬각을 많이 주고 암살자가 초반 성장해 캐리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반해 프로 대회에서는 한 번의 킬이 막대한 스노우볼로 이어져 게임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여 킬각을 주지 않고 시야를 확보하고 CS 파밍 위주의 플레이를 하며 상대편 암살자 챔프가 있는 경우 초시계나 존냐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씬에서 천고의 제드는 솔랭에서처럼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그나마 천고에게는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챔장인 출신으로 성공을 거둔 몇몇 프로 선수들처럼 큰 뜻을 갖고 도전한 프로 무대는 아쉬움만을 남긴 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뚝딱 세.
그치? 피지컬 청구는 프로씬에서 비록 그의 표창으로 적들의 심장을 뚫어내지 못했지만 뚫랭에서만큼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운 표창을 날리며 협곡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챌린저에 오래 군림한 만큼 아마추어 고수들은 물론 수많은 프로들과 합을 겨루며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들을 만나 흑백 화면을 경험한 라인업 또한 어마무시한데 자! 인증샷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롤 프로게이머 T1 페이커의 세트를 상대로 궁을 궁으로 맞대응하며 솔킬! 풀피 상태인 T1 로치의 제이스를 상대로 솔킬! 젠지 카리스의 르블랑을 상대로 다이브 치며 솔킬! 한딱딱하는 잭슨 타잔의 풀피 트런드를 솔킬 따는 것도 모자랐는지 페이트와 타잔을 세트 메뉴로 묶어서 쿼드라킬! 길가다 마주친 T1 오노의 리신도 여김없이 솔킬! 또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DRX 표식도 솔킬! 등 LCK와 세계 무대를 넘나드는 정상급 프로게이머에게까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만 플래티넘 수문장 김민규는 피해갈 수 없었고 유청구는 교트록스의 솔킬을 따이는 치욕을 맛보았습니다. 뚝딱 넷지 글로벌 스타 한국에서는 율천고 최연호로 이름을 알렸다면 외국에서는 제드 구구란 닉네임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오직 제드 한 챔프만 사용해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하며 챌린저를 찍은 것에 외국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고 호주 서버 챌린저 스트리머로 유명한 미드비스트의 제드 구구 관전 영상 1대1 대결 등 세계 각종 제드 장인들은 제드 구구를 언급하고 호스팅해주며 그의 화려한 제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때문에 해외 시청자가 많아졌고 아프리카와 트위치를 갈팡 질팡했던 그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롤 BJ나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보면 시청자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에 반해 유청구의 방송과 유튜브에는 많은 외국인 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뚝딱 다섯째 원챔 중 라이엇이 롤 패치노트에서 제드를 소개할 때 유청구를 언급할 정도이며 유청구 최연우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 제드장인 혹은 아 제드만 아는 사람 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드만 만천판 이상을 플레이하며 자타공인 제드 그 자체라 불리는 이 남자는 제대로 세상에 정점을 찍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제드 원챔충이란 오명을 씻지 못하고 율천고는 제드가 없으면 훌딱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곤 합니다. 뭔? 이는 억측에 불과했으니 시즌7 제드를 제외한 챔피언을 사용하여 챌린저 1100점을 기록한 이력이 있으며 그에게 평생 이불킥을 남길 챔피언 미니언의 죽는 라이즈는 솔로랭크 1300 큐에서 자주 사용되며 준수한 실력을 뽐내곤 합니다. 이 외에도 르블라, 아칼리, 키아나 등 제드와 비슷한 암살챔 곧잘 사용하여 원챔충이란 오명을 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뭐? 가끔씩 제드가 아닌 다른 챔프로 캐리를 하는 경우 망언도 하고 나는데 진짜 제드 버려야 되나? 아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뚝딱? 오늘은 율가문의 대표이자 전세계 제드 양성의 대표이자 신음소리의 장인인 남자 율천고 최연우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다섯 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